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앞에서 했던 프로세스 익스플로어에 이어서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 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동작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목록 형태로 이제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프로세스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동작하고 있는 것도 얘도 실시간으로 보긴 보이지만은 사실 이게 동작이 됐다가 또 빠르게 죽어버리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들어왔다가 좀 동작하다가 죽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보다가 계속 켜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계속 켜놓고 이거를 좀 보고 있다가 빨간 거 죽었냐 살았냐 이것들인데, 이런 것들 보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익스플로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트리 구조로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몇개 여러 가지 그뭐 바이러스 토탈이나 몇 개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이 프로세스 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좀더더 많은 정보들을 목록화 시켜 가지고 볼수 있는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 모니터를 켜시면은 이것은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보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수도 없이 이벤트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수도 없이 이벤트들 발생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뭔가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지금 이거를 좀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제 뭐좀 디테일하게 경로나 프로그램 아이디, 프로세스 아이디 이제 여러 가지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너무나 이게 길죠, 이거는요. 패스는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 이벤트들을 조금 내리시면은 또 벌써 이렇게 올라와요. 그쵸? 더 많이 발생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노트패드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이게 그냥 동작을 시켰을 뿐인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도 뭔가가 이렇게 딱 동작을 하고 있고, 이 노트패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것들 정보들을 이제 보인 것이 왜 그냐? 이 프로세스 모니터가 현재 동작하고 있는 동작시키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쪽에 보시면은 레지스트리 정보, 우리가 이 윈도우즈 보안을 할 때는 이 레지스트리 정보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정보들이 많이 봐야 합니다. 레지스트리 정보. 그런데 이제 레지스트리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런 것들 할때더 많이 보거나 포렌식 분석할 때 많이 보게 되는 것인데, 이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것들은 윈도우즈의 그 환경 설정들이 들어가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테스트 방식의 데이터베이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동작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나 그런 것들이 다 뭔가 등록이나 아무튼 운영체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다 레지스트리를 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환경 설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지금 뭐냐면은, 레지스트리만 잘만 얘가 악성 코드나 아니면 범죄자들이 제어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걸 외에도 다 수정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그런 레지스트리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스템의 그러한 어떤 현상들,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정보, 네트워크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파일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서 네 가지 항목들을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나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은, 분명히 이제 이 시스템에 동작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나 레지스트리나 네트워크 정보들이 다 여기에는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레지스트리 난 보기 싫어, 이게 레지스트리 말고 난 프로세스 정보들만 좀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요것을 이렇게 비활성화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의 파일이 생성했던 그런 정보들만 이렇게 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목록이 상당히 이제 조금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노트패드라는 것만 실행시켰더니 이제 노트패드라는 것만 동작되는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항목들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 비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이제 악의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얘가 정기적으로 뭔가 동작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들 프로세스 모니터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모아놨다가 예, 다 저장을 해서 별도로 또 예, 분석을 해 나가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도 분명히 이건 실시간으로 보는 그런 용도로 크기 때문에 또 실시간으로 또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정보들 레지스트리만 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레지스트리만 비활성화시키고 나머지는 좀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보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들만 나는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관련된 것들만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노트패드 같은 거나 그만 동작시킨 것들을 봐도 한눈에 찾기가 좀 어려워요. 더 많이 발생을 시키면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필터라고 있습니다. 필터. 그래서 필터 기능을 이제 활성화 한번 시켜보세요. 필터를 클릭을 하시고요. 필터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아까 프로세스 이름이 노트패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 이름을 이렇게 노트패드로 예, 프로세스 이름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노트패드면은 노트패드 아니면은 노트패드라는 것만 난 알고 노트패드하고 관련된 것들을 다 확인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노트패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필터를 걸어가지고 여기다 정책에다가 저장을 시켜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엔드 조건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엔드 조건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노트패드, 예. 이 아래 있는 이 제외된 것들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불필요한 그 어떤 이 프로세스 익스플로어에서 동작하는 자체의 그러한 그런 이벤트들,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에 동작하는 여러 이벤트들을 일부러 이제 제외를 한 것이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함된 것들은 내가 노트패드에 있는 것만 그러면 확인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동작을 시키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OK를 누르시면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 현상이요. OK 누르시면은 노트패드가 발생했던 이벤트들만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수월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explore.ex 파일, explore, 프로세스 explore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동작을 시켜볼게요. 저희가 프로세스 explore로 이렇게 동작을 시켰더니 뭐 이렇게 모니터링을 어떤 의심되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찾았어요. 뭐 이렇게 막 얘가 동작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동작하고 있는 거 노트패드라고 이게 악성 코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노트패드가 이제 동작을 하는 것을 찾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것만 이거에서 이제 속성 조문을 간 것들 보다가 조금 더 자세히 프로세스의 활동을 좀 보고 싶어. 얘가 의심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노트패드로 EXE를 필터링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 모니터하고 프로세스 익스플로어 이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세스들의 정보들을 이렇게 저장하는 거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저장들을 보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서 저장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볼 수는 있어요. 뭐 CSV 파일이나 XML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얘를 나중에 나는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또 열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아니면 엑셀 파일로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단말에다가 항상 요것들 두 개를 켜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용도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보통 현재 내가 라이브로 내가 의심되는 것들을 확인을 저장할 때는 프로세스 모니터와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를 좀더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것들을 지속적으로 나는 저장을 하고 싶다 이거죠. 예, 그랬을 때는 이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더 이제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정보들을 나는 디테일하게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도구가 이제 시스 인터널즈의 통합 로그 저기로 이제 저장으로 이렇게 도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거냐면요. 아래쪽에 이제 시스몬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겁니다. 시스몬. 이 시스몬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의 정보들을 우리가 이벤트식으로 저장되는 예,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이런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 정보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제 시스몬이라고 하는 어떤 통합 로그를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설치를 하는 건데, 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벤트라고 하는 걸 이벤트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어떤 말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제 여기가 그 감사 정책을 했을 때요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벤트 뷰어 있죠? 감사 정책을 했을 때 한번 앞에 쪽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라고 여러분들 검색하시면은 이벤트 뷰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뷰어에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정책을 통해 가지고 감사 정책을 여러분들이 설치하면은 이렇게 감사 실패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나 동작하는 게이 운영체제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그러한 로그들은 또 별도의 로그 파일 쪽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 아래쪽에 응용 프로그램이 서비스 로그라고 있습니다. 이쪽 아래쪽에 이제 저장이 돼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로고 쪽에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쪽으로 가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체 동작하고 이게 윈도우즈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원격 터미널 서비스 아시죠? 윈도우즈의 원격 터미널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동작시켰다 그러면은 이렇게 리모트 데스크탑 서비스 같은 경우나 터미널 서비스나 이런 곳에 이제 정보들이 저장이 됩니다. 이 터미널 서비스에 이제 보통 로그들이 남아요. 로컬 세션 매니저 이쪽에 우리가 로그들이 남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정보들이 남는데 시스몬이라고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없죠? 시스몬 없어요. 그래서 시스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정을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시스몬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설정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한번 모니터링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시스몬은 우리가 서비스에 등록이 되고, 그 서비스에 등록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윈도우즈가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할 때마다 그 프로세스들을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아까 감사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계정 정보들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뭔가 계정들을 추가 삭제 아니면 누군가가 그 계정들을 사용할 때이 감사 정책이라는 건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안 정책에 따라서요. 이 시스몬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세스 정보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한다. 이런 개념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때는 우리가 윈도우즈 누르고 CMD를 하면은 컨솔이 하나 뜨죠. 명령어요.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저희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냐면은 요것은 이 시스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 사용자 이외에 윗단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드라이브 관련된 그런 그 이벤트들을 수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권한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것에서 사용자 권한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모니터링할 수 없는 부분까지 보기 위해서 이제 관리자로 권한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서비스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일반 사용자 이상의 권한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경로를 바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를 할 때는 시스몬 64로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마이너스 n 이렇게 해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i, 마이너스 n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스톨이에요. i로 이제 인스톨들 하겠다라는 소리고요. 인스톨을 하면은 이렇게 드라이브와 관련된 시스몬 드라이브, 그 다음에 스타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몬이 동작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설치하고 시작을 합니다.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 정보까지 보는 겁니다. 네트워크 정보를 보면은 본다는 것은 어떠면요?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내부에서 동작하는 것들 있겠지만은 거기에 또 연결돼 있는 백도어 같은 거나 그런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그 IP 정보까지 프로그램 그 프로세스 시스템하고 보이게 만든다. 함께 포함을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N이라는 옵션을 같이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스몬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하고 난 뒤에는 어떤 것들이 모니터링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한번 등록이 되면요. 서비스에 등록이 됩니다. 서비스요. 여러분들 앞에 서비스 들어갔죠?
자, 이렇게 서비스에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몬이라고 하는 요것이 서비스가 동작된 것을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말은 지금 뭐냐면은 이제 윈도우즈가 시작을 할 때마다 요것을 시작할 수 있게 이제 관리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속성 누르시면은 벌써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중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계속적으로 그 로그들을 남기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작을 시켜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벤트 뷰에 있죠. 이벤트 뷰에서 F5가 눌러도 이게 잘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껐다가 다시 그냥 이벤트 뷰어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뷰어를 이렇게 여시면요, 이렇게 동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응용 프로그램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쪽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시스몬이란 것이 있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스몬 있죠. 그래서 시스몬으로 들어가셔서 오퍼레이셔널 이쪽으로 클릭하시면은 이제 인터넷 이렇게 이벤트들이 동작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지금 현재 공간들이, 요것은 좀 더 잘 볼 수 있는 도구들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인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너무 안 보이네요. 그쵸. 자, 됐죠. 좀 이렇게 더 줄이도록 더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정보들을 보시면은 각각의 프로세스 정보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봤는데 IP 정보까지 들어가 있던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시스몬을 설치했던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로 발생한 이벤트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새로운 것들을 이벤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 F4를 누르시면 또 새로운 이벤트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노트패드를 한번 또 동작을 시켜볼까요? 예, 노트패드를 저희가 끄고 그 다음에 노트패드를 이렇게 동작시켜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살짝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노트패드가 바로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되죠. 이게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동작을 시키면은 이 프로그램에 맞는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프로그램 iEsplore를 저희가 동작을 시키고 여기다가 naver.com 이라고 이렇게 동작을 시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스플로어나 그런 것들 앞에서 배웠던 것들 이렇게 다 동작을 시키시면은 여기 이벤트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프로세스 이스플로어만 동작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경로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자의 어드민의 앱의 템프에 이렇게 프로세스의 이프스플로어가 동작이 되고 있는 것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지 파일이 동작이 되는데 우리는 프로세스 EX 파일을 동작했는데 현재 프로세스 EX 파일에 64.EX 파일이 이제 알아서 자기가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에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희도 지금 현재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이 시스몬이라고 하는 애는 이 동작하는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 IP, 데스네이션 IP 이렇게 IP 정보까지 이거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iEsplore.ex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브라우저요. explore.browser. 네,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 쪽 IP에서 외부로 현재 1, 2호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 HTTP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보이죠. 지금 현재 보면요. 그래서 이런 로그 정보들을 정말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이벤트에 남겨놓으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보안관리자 입장에서는 요 이벤트들을 이제 자동으로 가져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이벤트들을 가져가서 이제 하나의 통합 로그 시스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런 통합 로그 시스템 쪽에다가 한쪽에다가 다 이제 저장을 시키는 거죠. 그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프로세스 이스플로어 같은 거, 프로세스 모니터 같은 거 그런 기능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스몬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요게 이제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걸 뭐 별도로 저장할 수도 있고, 이제 포르스크 통합 로그 시스템 쪽에다가 자동으로 계속적으로 이벤트들을 발생했던 것들을 저장을 데이터베이스 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는 요것들을 이제 비주얼라이션 하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 되잖아요. 어떤 소스 코드에서 뭐가 발생하고 프로세스가 뭐가 동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계속 모니터링. 이게 바로 이제 보안 관제인 거고, 여러분들 보안 담당자로 있을 때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를 이렇게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을 시키고 뭐뭐 하다 보면은 여기 프로그램 그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번 좀 이해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감시를 하고 또 우리가 이거를 네트워크 쪽에서 또 어떻게 보안 관제를 할수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지, 어떻게 보안 그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